브롤스타즈 서지의 종이비행기 멋있다 쉬워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벌써부터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 비행기는 제트기처럼 빨라요 이모! 방구 이모! 서지의 선글라스 종이비행기는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방구 이모 종이비행기는 색종이라서 귀여우니까 더 멀리 날리고 싶은 시청자님들은 더 큰 종이로 접어도 돼요 우선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한 번 접을게요 한 번 한 번 접고 그 상태 그대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세모를 접어주세요 세모 이렇게 했던 걸 세모를 한 번 더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 펴가지고 다 펴서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가지고 작은 세모 하나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반대편도 중심에 맞춰서 중심 뾰족한 부분을 중심에다 가져와서 작은 세모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작은 세모 이렇게 위아래로 세모가 만들어졌으면 중심선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모양을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래야지 더 접기 쉽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에가 길고 밑에가 짧잖아요. 이 상태로 두고 반으로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 중심선 접은 선이 있어요. 그 중심선에 딱 맞춰서 여기 손으로 딱 짚고 중심선에 맞춰서 이쪽을 이렇게 중심선에 여기 일자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선이 있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중심선에 맞춰서 끝에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잘 잡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벌써부터 멋있다. 이제 점점 멋있어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우선 이렇게 한쪽을 펴가지고 여기 세모로 접힌 선이 있어요. 이거 한 겹, 이거 한 장. 뒤에 있는 뾰족한 거 말고 앞에 있는 이 한 장을 이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내리면서 얘를 손가락으로 여기다 넣고 밑에 있던 이 밑으로 향한 이 날개를 위쪽으로 이렇게 접을 건데 그때 여기 가로선에 맞춰주면 돼요. 가로선에 맞추거나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위로 올리면 돼요. 짠! 날개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멋있다.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살짝 펴면 여기 세모 모양 접힌 선이 있어요. 대각선. 이거 긴 거 말고 짧은 부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짧은 부분만 내려서 이 밑으로 향한 이 날개를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중심에 맞춰가지고 중심이랑 여기 일자가 되고 여기 중심에 맞춰가지고 날개를 위로 이렇게 멋있다. 그 다음에 수호지의 선글라스.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볼게요. 비행기 모양. 거의 다 접었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세모가 보여요. 세모 안쪽에 이 세모 뾰족한 부분을 여기 위에다가 접어가지고 작은 세모를 접을 거예요. 이 세모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작은 세모 반으로 이렇게 작은 세모를 접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렇게 반으로 세모를 반으로 접었어요. 안쪽에서 접었어요. 이렇게 내려볼게요. 멋있다.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잡고 비행기, 종이 비행기 여기 중심선에 딱 맞춰서 반으로 이제 이렇게 접는 거예요. 반으로 날개, 그 다음에 이거를 날개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 만들어졌잖아요. 여기 이 종이 비행기의 앞머리 부분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밑으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으로 날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 여기 이렇게 여기 접힌 선이 가로로 일자로 쫙 되면 돼요. 반으로 접은 거예요. 이 앞부분을. 날개 하나 만들었네요. 그러면 뒤로 돌려가지고 또 이 부분을 반으로 접으면 돼요. 반으로 이렇게 밑으로 또 두 개 날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딱 접고 여기도 일자가 되고 여기 접힌 선도 일자가 되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딱 보면 오, 종이 비행기 서지의 선글라스 종이 비행기가 모양이 갖춰졌어요. 멋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멋있게 접을게요. 비행기, 종이 비행기 어떻게 접냐면 이제 두 번만 접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우선 뒤로 이렇게 뒷모습으로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예요. 이 대각선 부분, 비스듬한 세모의 대각선 부분. 이 밑에 이 대각선은 지금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 1cm 떨어진 접힌 선. 이 대각선은 이 접힌 선에 똑같이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일치. 그리고 여기가 반으로 접혀졌기 때문에 조금 안 맞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날개를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중심에서 1cm 떨어져 있는 접힌 선이 있어요. 이 접힌 선에다가 이 부분, 세모의 이 대각선 부분을 딱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접힌 선에. 그러면 여기가 조금 딱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 상태 그대로 뒤로 이렇게 날개를 접어주세요. 다 접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뒷모습이니까 앞모습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짠. 그 다음에 지금 이 날개에 멋있는 선을 넣은 거예요. 멋있다. 근데 이게 중심이고 여기 1cm 떨어진 이 접힌 선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고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1cm 부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뿅 하고 종이 비행기 날리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이 비행기는 제트기처럼 빨라요. 빨리 나르는 종이 비행기예요. 멋있다. 그리고 방구이모 고무줄은 여기는 종이접기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무줄을 보고 싶은 시청자님들은 저쪽 고무줄 채널로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